이런 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어려우니까. 아, 기억이 나! 10초 시작. 백힘 더. 오케이, 하나, 둘. 와. 최성 아무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네. 지금 이제 운동 끝내고 네. 저희 이제 영규 선생님 이제 포징을 한번 볼 건데 수정할 게 있으면 조금 네. 수정을 해보고 개인 포징도 혹시 지금 조금 되면 한번 네. 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징 하시는 거 제가 맨날 볼 때마다 엄청 아름답게 표현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워낙 몸치고 너무 몸을 못 써가지고. 야, 이렇게 참 아이고 겸손하셔라 진짜 영규 선생님. 여러분, 영규 선생님은 여러분 보디빌더로서의 본인이 굉장히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종목이 2일이기 때문에 규정 포징 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개인 포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뭐 루틴을 가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표현보다는 212 종목에 맞는 등장이나 뭐 중간에 동작을 연결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연기 쌤이 워낙 이제 MBTI가 I이기 때문에 약간 E스러운 그런 거예요. 댄스도 이제. 네, 제가 아까 말했지만 들어갈 때 이제 약간 연기 쌤 또 헤어스타일 뭐 이런 느낌이 네.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게끔 한번 네. 좀 표현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죠. 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연규 선수의 포징 쇼가 열리는 렉스포 사무실에 나와있습니다. 해설 마순호입니다. 캐서 어머띠입니다. 어머띠요? 아무띠입니다. 네. 네. 아, 오늘 그 김연규 선수님의 네. 그 포징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제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한 한 달 정도 이제 포징을 봐왔는데 오늘로써 이제 한 단계 또 성장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네. 보디빌딩 신에서는 또 네. 최근 또 2년 동안 시합을 나갔기 때문에 그쵸, 그쵸.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쵸, 보디빌딩은 제가 이제 네. 2년 전에 이제 나갔습니다. 네, 그럼 봤을 때 2020년도부터는 제가 선배라고.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모티 선배가 네. 일단은 네, 저랑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선수 자, 라인업! 역시 뭐, 이거는 뭐가... 네. 가슴이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릴렉스. 그냥 규정 포즈 바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2번, 자, 레스 스프레드. 오. 레스. 사이드 체스트. 와, 다리가. 우와. 우. 릴렉스. 자, 4번, 자, 백 더블 바이 스텝스. 와. 릴렉스. 오. 뱅 레스 스프레드. 릴렉스, 호흡, 사이드 트라이셉스. 네. 와. 시끄러. 릴렉스, 어도미널 앤 하이. 릴렉스, 모스 머스큘러. 와. 릴렉스. 저것도 전기 포징이니까. 네, 저 이제 마지막에 머스큘러가 있습니다. 아~ 예. 자, 우선은 뭐 이거는 사실은 연기쌤이 원래 보디빌더로 시작을 했잖아요. 보디빌딩 시합도 많이 뛰었었고 기본기가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212 얼마 전에도 제가 시합을 봤지만 여유롭게 잡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포즈 자체를 뭐 어떻게 뭐 개선하고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은 연기쌤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몸을 봐야 되고 어떤 그 순간 찰나에 포즈를 놓쳐버리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힘을 과하게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몸을 더 표현하는 하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100% 힘을 준다는 느낌 말고 70%, 80% 정도의 힘을 준 상태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연기생 같은 경우에는 맨즈 피지컬을 하면서 상체를 표현하는 거는 너무나 훌륭하죠. 근데 이제 하체를 212를 이번에 이제 전향을 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면 기본적으로 전면에서 보이는 하체의 느낌이 굉장히 좋지만 근육이 표현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 하체를 더 잘 표현을 할 건지 일단은 한번 저랑 천천히 그냥 보면서 조금 더 어디를 표현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진짜 이게 사이즈가 너무 다리의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서도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이게 안쪽에 있는 봉공근 라인 쪽을 좀 잘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리를 살짝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살짝 앞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살짝 놔보세요. 네. 자꾸 안쪽으로 빼서 잡는 연습 같은 거를 조금 해주면 네. 이쪽에 힘이 좀 잘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밴드 같은 거 이렇게 밑에 걸어놓고서는 네. 약간 제기차듯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 해주시고 네. 양쪽 다 라인업
그래서 여기서는 배를 더, 아니, 더, 더, 더. 호흡 한 번 더 들이마세요. 들이마시는 호흡 더. 하나, 둘, 오케이. 자, 마지막에 4번의 상태에서 한 번 더 호흡을 더 잡아서 흉추를 더 세우면 사이즈가 조금 더 밀고 나온 느낌 더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다리. 더 밀어, 더, 다리 더. 오케이. 얼굴 앞으로 내밀지 말고 살짝 뒤로 당겨서 턱을, 그렇지. 들은 상태에서 턱을 뒤로 살짝 당겨서 두상이 좀 작아 보이게. 오케이, 굿. 그래서 어차피 전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라인업이랑 1번, 2번이잖아요. 어차피 하체는 계속 그 느낌을 계속 그냥 가줘야 되고. 하체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1번 바이셉스 잡아볼게요. 팔꿈치로 제 손 눌러보세요. 다시, 아직. 눌러보세요. 오케이. 여기가 좀 더 밀고 나온 느낌. 의식적으로 얘 자체를 완전히 눌러버리면 깨지니까 최대한 우리가 들어서 뽑아주고, 그렇지. 이렇게 잡아. 팔이 제 생각엔 약간 여기서 너무 잡을수록 힘을 줄수록 팔이 너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죠? 얘를 자꾸 들어서 잡아줘야 되는데 자꾸 잡으면서 몸이 앞으로 해버리니까 가슴도 오히려 들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잘 눌렀다. 다리. 둘, 셋, 넷. 오케이. 굿. 자, 넷. 또 일단 다리 잡지 말고. 네. 여기 상체만 그냥 표현만 해보세요. 표현만. 오케이. 와, 넷 너무 좋다. 좀 더. 오케이. 다리, 무릎 살짝. 오케이. 오, 야, 너무 좋아요. 레슨 이대로만 갈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잡을수록 약간 다리도 좀 더 표현이 조금 네. 더 잘 되고 힘이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몬짐 때 앞에서 1,2선수 보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리를 잡았을 때 이게 다리가 표현이 다 안 되면 아, 그게 너무 다 이제 아쉬운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 1,2에서 우승했던 선수 봤어요. 러시아 선수. 단점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예, 포즈를 잡았을 때도 힘이 안 빠지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이드 체스트. 네. 완벽하게 여기를 딱 확실하게 지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서 종아리도 어찌될 거는 근육이니까 잘 표현을 해주고 상체 네. 너무 좋아요. 제가 항상 이거 잡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이제 막 대보 처음에 뛰고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눌러서 잡았거든요. 네. 눌러서 잡고 그래서 뭐 다이어트 강도 한번 찍어가지고 막 여기 예복사랑 같이 잡고 했는데 네. 요즘은 진짜 그냥 좀 예, 많이 들고 힘을 여기 많이 줘버리면 가슴의 모양이 오히려 찌그러져 버리니까 네. 이 와이드한 면을 더 넓게 그냥 보여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어깨가 조금 더 살고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사이드 체스트. 조금 더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릴렉스. 네. 어차피 이제 키가 커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이게 중요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그냥 밑에도 그냥 더 아예 앉아서 잡으면 자, 백! 다리만 먼저 볼게요. 다리만. 예. 이쪽도 뒤꿈치 살짝만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양쪽 얘가 서로 만난다는 느낌으로 당겨보세요. 예. 여기 뒤꿈치 드는 쪽은 좀 잘 나오는데 오히려 이쪽은 힘이 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연습하실 때 살짝 같이 예, 같이 들어서 살짝 조여주는 연습만 하셔도 힘 들어가는 게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 네. 지금처럼. 상체를 이제 여기 텐션을 잡아서 누르는 느낌만 뒤로 네, 좀 더 누른다는 느낌. 어차피 이제 대회장 무대 단상의 높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옛날에는 되게 많이 누웠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완전히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화보 느낌 가져가려면 지금 잡아놓고 잘 핀 상태에서 그냥 살짝만 눕고 제 생각으로는 그 우리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잡을 때처럼 완전히 그냥 펴서 놓은 상태로 그냥 저는 누르는 게 제일 그냥 등 표현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지로 과하게 당겨가지고 뒤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더 넓게 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먹에 힘만 많이 주고 예, 네, 그 정도로만. 자, 백 한 번 더 할게요. 자, 오, 다리 좀 신경 써주고 둘, 셋, 넷.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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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깨도 힘난 것 같은데. 좋아요. 네. 자, 백 렛. 자꾸 여기서 제 생각에는 지금 누웠잖아요. 처음부터 잡아놓고 처음부터 눕지 말고 우리 그냥 2번 잡을 때처럼 먼저 완전 들어서 뽑아놓고 완전 뽑아놓고 그 다음에 누른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눌러버리면 다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뽑으니까 그냥 처음에 들어놓고 그 다음에 민다는 느낌으로 가슴 들어서 뽑아야죠. 더 뽑아놓고 그 다음에 누른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와이드. 다리 둘, 셋, 넷. 오케이, 굿. 미세한 거긴 한데 바로 잡는 느낌이랑 완전 들어놓고서 잡는 거랑은 단 1cm라도 사이즈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은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라이셉스. 네. 와, 진짜 예쁜데. 네, 너무 예뻐요. 여기서 이쪽 어깨만 살짝 조금 이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복부 컨트롤 더 들어가야 돼요. 후.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복근 너무 좋은데 계속 이게 풀려버리니까 잡아놓고 코로 숨 쉬세요. 코로. 아, 지금 좋다. 코로. 코로 짧게, 코로 짧게, 코로 짧게. 오케이, 호흡. 그러니까 약간 이 호흡 컨트롤 하는 것만이에요. 예. 그래서 잡아놓고 계속
그래서 트라이셉스도 다 이렇게 잡지만 더 뺏어도 많이 잡잖아요. 뺏어도 한번 잡아보세요. 네, 뺐을 때 똑 동일하게 다리 여기 밀어줘야지. 여기 완전 밀어. 오, 이렇게 밀어주고 이것도 괜찮다. 네, 그렇죠.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가지 다면서. 근데 이거 놓치지 않게. 네. 더 잘 보인다 배가. 네. 어차피 이제 시합 많이 떠보시니까 알잖아요. 잡았는데 심사위원이 땅 보고 있으면 그때 숨진 다음에 심사위원이 고개 딱 들면. 자, 업도미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만약에 백흉을 하실 거면 저는 좀 오랫동안 백흉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1번부터 계속 하는 상황에서 업도미널 잡을 때쯤이면 이미 그 선수들이 완전 호흡이 다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중간하면 백흉도 아니고 복근도 아니고 길게 잡는 거. 이제 잡고 호흡 뱉어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스톱. 자, 버텨야 돼. 하나, 더더더 둘, 코로 숨죠. 코로 셋. 자, 이게 움직이지 않게 코로. 다섯, 코로, 여섯, 유지, 아홉, 야, 호흡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복근 잡고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는다 이거지. 자, 이제 백흉, 10초, 시작. 백흉 더, 오케이. 하나, 둘, 풀렸다. 셋, 다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오케이, 좋아. 먼저 수업하고, 오케이. 약간 요 정도 순서는 저는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내가 처음에 딱 업도미널 해서 진하게 딱 잡아서 일단 임팩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복근 완전 빨아가지고 또 임팩트 있게 잡아주고.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요것도 못 잡고, 요것도 못 넣고, 그냥 숨만 쉬기 바쁜 것 같아. 근데 이제 백흉도 되게 지금 잘 되잖아요. 사실 뭐 212에서 백흉을 얼마나 높게 평가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원래 클피 같은 경우는 진짜 쉐입 때문에 백흉을 좀 많이 보는 거고, 복근이 너무 좋으니까, 기본 복근을 그냥 좀 잡는 걸 오래 보여주고, 예, 완전 이렇게 모양이 너무 좋잖아요. 하체랑 보여주고, 나 백흉도 돼! 하고, 한번 쫙 빼서, 심사는 아이 컨택 할 때까지만 잡아놓고, 다시, 후, 멋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할 때 좀 텀을 두고 5초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모스큘러만 한번. 자, 여기 모양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잡았을 때 복근이 외복 싸움까지 잘 나오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빈틈이 없어 보여.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다리를 하나 앞으로 빼서 한번 잡아보세요. 네. 지금 한 거를 네, 이렇게 잡아도 예쁠 것 같아요. 하나 빼서 잡아도. 네. 처음에 모스킬로 하면 잡아서 잡고 그 다음에 팔 한번 돌려서 다리 찍으면서 예, 찍으면서 와 굿 오케이 오. 와 오케이 좋아 진짜 너무 좋은데. 이제 개인 포즈를 보통 하는데 보면 이제 뭐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약간 미적인 거를 많이 좀 하니까 뭐 앉아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올림피아나 이런 선들도 보면 212는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면에서 들어갔을 때 가장 자신 있는 포즈 두 개, 그다음에 측면 그냥 규정 포즈를 그냥 하면서 그냥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약간 동선을 보면 처음에 뭐 김영규 한번 다 내려가자 한번. 머리가 이제 있으니까 쭉 펴놓고 고개 들면서 렛. 그 다음에 다시 들면서 빵. 쭉 여유있게 돌면서 다리 끌어서 잡고 밑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빵.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돌아서 트라이스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여유있게 홍루이젠이야 딱 보고 잡고 영루이젠이야 잡아놓고 여기서 빵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까지 아니면 아 이게 괜찮다 빵 했잖아 한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또 크리스찬이니까 괜찮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루틴 너무 그냥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이런 포즈가 사실은 일리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동작만 좀 간결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몸만 잘 표현이 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고개 숙이고, 오케이. 들면서, 빵. 오케이. 크로스. 빵. 그 다음에 툴 내리고, 오케이. 거기서. 잡아놓고 여유있게 퉁 찍어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돌려서 빵 팔 툭 오케이 틀어서 방향만 바꿔서 트라이셉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 발자국
하나, 둘, 셋 잡아놓고 바로 후. 그다음에 팔 더 크게 다리 올리면서. 와, 멋있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냥 딱 깔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선수를 막 봤는데 이런 거 막 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몸이 잘 안 살아. 그냥 규정 포즈로 그냥 돌려가지고 이것만 좀 해도 깔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연규쌤이 이렇게 깔끔한 게 오히려 더 잘 어울려. 대신에 우리가 포즈 하나하나를 너무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이 컨택이나 약간 그냥 좀 뭐 그냥 그 미소 하나 뭐 이런 거 내 여유가 있다. 특히나 처음이랑 마지막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숙이라는 것도 처음에 있다가 딱 들었을 때 임팩트 있게 랩 빵 가주고 전면에서 임팩트 있게 가주고 이거 다 해주고 여기까지 갔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스텝을 그냥 하나 둘 셋의 얼굴 셋 딱 봐주고 후 하면 사람들이 와 할 거란 말이야. 후 그때 마지막에 나 기력이다. 근데 진짜 괜찮죠? 연습하기도 쉽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만 자꾸 표현 잘하는 것만 될 것 같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냥 센터 이제 딱 잡았다 딱 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쇼맨십 같은 게 있으면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민망했어요. 이런 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어려우니까 이런 거지 그래? 맞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 와서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머리 위로 팔 돌릴 때 다리 살짝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찍으면서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최고. 이거 이거는 그냥 다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예, 예. 오늘 이제 연결쌤의 표정을 한번 봤잖아요. 네네네. 형님이 이제 봤을 때 요것만 조금 더 수정을 하면 좀 더 좋은. 아니 그 연결쌤은 진짜 당연히 이제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제 엄청 경력도 오래됐고 결국에는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해서 근육을 잘 누가 표현하냐가 사실은 점수를 따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사위원의 눈을 사로잡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 있는 대중들이 인기 이거는 아니니까 결국에는 포즈를 잘 취하는 것밖에 없지. 네. 오랫동안 좀 잡는 연습. 네. 복부 컨트롤. 복부 컨트롤이 사실 제일 많이 선수한테 어려운 것 같아요. 복부 잡아놓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레슨하는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평소에 말할 때도 잡아놓고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아까 외복사근 잡듯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이 얘기하는.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니, 평소에 내 얘기를 해보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적응이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놓고 연습하는 거 하면 나중에 완전 복부를 완전 갖고 놀거든요. 그래서 백규미랑 이런 거를 갖고 놀고 잡아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잡아놓고 있는 거 살이 쪄가지고 아 진짜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뭐 정말 제가 팬이기도 하고 진짜 이번에 이제 대만 프로즈 한 달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혹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전도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네네 출전 신고하러 한번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제가 그 대만 팬들 만약에 제가 또 모을 수 있으면 네. 모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끝났나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선우 형님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했는데 또 선우 형님 흔쾌히 또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잘 봐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혹시 감사했습니다. 엄청 바쁘신데 오늘 또 촬영도 있으신데 네. 시간 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잘 준비해서 멋진 모습으로 네,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김영규 선수의 212 첫 도전 여러분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멋있는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체력 경례 충성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여유 투 돌려서 여유 빡 그치 돌아서 하나 둘 기다리고 팔 투 돌아서 트라이셉스 연결 오케이 걸어야 돼 하나 둘 셋 후 마지막 빵 오케이 굿 굿 굿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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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트라이셉스